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점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존경하는 위원장 각하, 나는 민족적 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탄생 93돌세에 점하여 당신께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기초를 열어놓으신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 설립 및 협조의 관계가 앞으로도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조약에 확고히 토대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확대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각하,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실 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행복,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부친, 2005년 4월 15일 모스크바 크렘몰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도네시아 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뜨리 전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의 꽃 김일성화 명명 마운돌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 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인 인도네시아 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뜨리 전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14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뜨리 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수바시까지 쉬레스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자력갱생연구회 대표단과 까자리안 루벤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구협회 대표단, 르하그와 수렌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백두산협회 대표단, 스타니스와브 도베크를 단장으로 하는 볼스카 주체사상연구대표단, 파키스탄 자력갱생연구협회 대표단 단장인 자메드 아흐메드 안사리 서기장, 단마르크 김정일 노작연구소조 모겐스 옌센 책임자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점에서 러시아 모이세이브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에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 동지, 저희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절인 위대한 수령이시며 스승이신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에 점하여 당신께 가장 따뜻하고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이날은 귀국 역사상 국가의 본영과 복리를 결정한 가장 중대한 리정표로 되었으며 위대한 스승이 밝혀준 길은 해돋이와도 같이 나라의 앞길을 찬란히 비춰주고 귀국인민들의 심장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동지, 당신께서는 조선인민을 행복과 복리의 길로 목적지향성 있고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건강하실 것과 아울러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과 동방예의지국인 귀국에 번영이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심으로 되는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모이세이브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단장 이고리 모이세이브, 모이세이브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행정지배인 옐레나 쉐르바코바, 모이세이브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전체 성원일동, 2005년 4월 15일 모스크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에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흉룡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3돌을 맞으며 오늘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가 한부들과 항일혁명 부사들이 군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오보이 수령님께 경의를 드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는 숭음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옷!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입장으로 공격들옷! 성! 불멸의 흉룡 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소녀리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립상에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조선노동당 조항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위원회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당 및 국가 군대의 지도 간부들과 항일혁명 부사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우리민에게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으며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영도로 민족의 전원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남 생존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태양절의 섬에서 오늘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과 무관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선임들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 개척에서 위대한 조난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었으며 자주시대의 연대기에 영원 불멸할 세계사적 공적을 쌓아올리신 경의하는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궁전 홀에 모신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한 다음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오보이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도 세우시었으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긍지없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담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궁전 홀에 들어선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다음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하면서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기속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떠올쳐갈 굳은 교리들을 다시금 굳게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사위지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한 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하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궁전 홀에 들어선 이들은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남 생존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오늘 태양절의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과 대표들을 비롯한 외국 선임들이 경의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선임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나라들 사이의 친선단결과 세계 자주화비역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타바치신 경의하는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성을 안고 궁전홀에 모신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승관경의를 표시한 다음 생존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만수연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음없는 경모의정을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초원기소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 영도 따라 강성대구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만수의 언덕을 오르는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적국을 광복하시고 이 땅 위에 자주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시었으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정과 한없는 그리움이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 순관동망을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저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기에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 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축혀들고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마음속으로 아뢰며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민은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사나운 광풍이 불어온데도 오보이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역 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철저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아갈 것이며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용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것입니다. 만수의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사회주의 조국이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저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저국의 통일을 위하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담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의 운동에 오른 해외 동포들은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14일 우리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비역 실현에 영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의하는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정을 담아 그들은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평양시와 여러 곳에 모신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혁명적 무장력을 창군하시어 강도 일제를 겨물리치고 저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으며
세계 최강을 떠버리던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영조선의 위용을 과시해온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긍지가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끝없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인 내 조국을 유산으로 남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인민보안성 일꾼들과 인민보안원들이 삼가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더욱 빛내어 주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 바쳐 보위해갈 그침없는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자주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시려 언제나 머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실 때면 늘 노동자들 속에 계시며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허물없이 나라의 정사를 의논해 주시던 오보이 수령님. 광복 후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먼저 강선의 노동계급부터 찾으셨던 오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사무치게 그리며 강선의 노동계급은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시며 험한 논두렁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고 걸으시며 우리 민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시던 오보이 수령님. 수령님의 그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의 유훈을 지켜 기호의 농사를 잘 지어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강성대구 건설기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맹세가 농업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우리 당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주시며 지식인들을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선근 영도 따라 주체의 과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해가는 과학자들. 이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 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강성대구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갈 교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저국의 부강 부원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이 땅 위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담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기며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일찍부터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하시며 광복된 저국 땅 위에 주체적인 민족간부 양성기지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워주시고 후대 교육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불멸의 업적을 떠나 어떻게 오늘 우리 혁명대오의 늠름한 골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 있는 용남산 마루에도 오늘 각계층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넘쳐났습니다.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은 숭고한 후대관으로 저국의 무궁한 만년대계를 열어주신 영원한 햇님이시기에 김성주 소학교에서도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뜨거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93돌 시대에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각계층 군중들의 물결은
우리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전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 따라 백두밀미에서 계속된 주체의 혁명 역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갈 우리민의 모습을 다시금 힘있게 펼쳐 보였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오늘 각지 인민들도 도 소재지들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해주시 중심광장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황해남도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차려야 한다고 하시며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슬 덮인 반무리와 험한 논두길을 걸으시며 농사 문제와 농장원들의 생활까지 따뜻히 보살펴 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났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그 불면불위의 노고와 헌신의 장정 후에 황해남도는 나라의 믿음직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되었습니다. 하기에 지성을 인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들고 이른 아침부터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이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위의 노고와 헌신을 타바치 오신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함흥시 동흥산 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함경남도 인민들입니다. 20세기 연대기에 가장 빛나는 혁명 생애를 수놓으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동흥산 언덕에 오른 이들은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기간 오보이 수령님의 윤관철에서 자기들이 거둔 성과들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앞으로도 수령님의 생전의 여문대로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이 땅 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야 말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자강도 안에 각계각층 근로자들도 인풍공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자강도의 만도 30여 차례나 찾으시어 끊임없는 효운지시도로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보림받던 이 고장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주시었습니다. 한평생 인민행위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친 오보이 사랑으로 따뜻이 돌봐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동상을 찾고 찾는 도안의 각기각층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남포시민들도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성을 안고 광장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습니다. 광복 후부터 백여 차례나 시를 찾으시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갈 때숨만 무성하던 자그마한 포구를 특색 있는 항구문화 도시로 전변시켜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한생의 노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이들은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각지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워갈 불타는 교리들을 다지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오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총소년 학생들이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끝없이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양절이 왔습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이 자유로운 오보이의 거품을 잊은 적 없는 이 나라의 천만 식솔들의 뜨거운 마음 담아 2인 칭송의 꽃바다가 여기 축전장에 황홀경을 펼쳐놓았고 축전장 앞마당에서는 수령 훈모의 노래가 사월의 하늘가를 꽉 채우며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양절을 맞은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의 현지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태양절의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이 축전장에서 오늘 박사 선생님을 이렇게 또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화초의 세계에 뜻을 두고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연구 보급하여 온 지도 30년이 되었지만 정말 태양의 꽃을 온 세상에 만발하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뜨거운 이 충정에 비해 보면 정말 거리가 너무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불의의 고전적 로자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에 지적된 것처럼 김일성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40년 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그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 나라 그 식물학자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 육종해낸 그 새로운 란꽃에 이름을 지은 이런 분멸의 꽃입니다. 네, 우리 장군님께서는 노작에서 이 김일성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만발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노작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그 이 김일성화를 명명해드린 그 수카르노 대통령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정변으로 해서 그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그 이 꽃을 육종한 분투라는 학자도 또 오디론과 자제를 감추고 또 그 식물원 원장도 그 어느 섬에 멀리 피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화는 10여 년 가까이 종족을 마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김일성화는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그런 그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피어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꾼들을 인도네시아에 보내시어 이 꽃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김일성화를 끝내 찾아서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중앙신문에 보내주시고 전문 원실과 연구실을 내오도록 해주시고 또 이 온갖 그 연구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시오. 오늘은 이처럼 수천 수만 퍼기의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만발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이 또 깊은 오늘을 기다려온 듯 태양절을 맞으면서 저렇게 활짝 피어났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전시된 한 송이 한 송이 꽃들마다에는 어버이 수령님을 구리는 우리 최고위민회 상임위원회 일꾼들과 장모분들의 절절한 유문이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불멸의 꽃들을 키워가던 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우리는 경리하는 장군님의 송문 용도 따라 주체의 강국으로 구위용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김정일화를 위주로 한 전유상의 꽃들로 공화국기를 형성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해서 그 중심에 김일성화를 종종이 전시했습니다. 또 깊은 태양절 날에 이렇게 김일신동물을 만났는데 그 일신동물을 만나니까 그 어렸을 때 어버이 수령님 앞에서 시를 읊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만요. 여느 때도 그러하였지만 사월의 봄 명절이 오니 저를 사랑의 한품이 안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이 축전장에 오니 그날처럼 환히 웃으시며 저를 사랑의 한품이 안아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전장에 와서 그리움의 시가 절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아마 시인인 일신동무의 경우에는 정말 끝없이 시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즉흥시를 좀 읊어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입니까? 네. 예, 저의 마음을 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사월의 네. 봄이 꽃바다를 펼쳤는가? 꽃의 바다가 사월의 봄을 불러왔는가? 내 가슴에 울리는 감탄의 시여도 이 꽃의 바다에선 한 송이 꽃이 된 듯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씨앗이 되어 선군 태양의 빛을 자양분으로 받아안고 인민이 심장처럼 안고 사는 이 서울의 심장의 노래처럼 아름답게 핀 김일성화, 김일성화의 이 향기, 우리 수령님의 따뜻한 취취인 듯 이비배 이 부르름, 수령님 보내시는 사랑의 축복인 듯, 아, 수령님 모습으로 가득 찬 욕이, 김일성화는 나에게 속삭이어라. 이 축전장은 수령님께 드리는 그리움의 꽃바다, 이 축전장은 수령님께 위대한 용생을 드리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서울의 봄용자를 안겨주신 장군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인류가 펼친 경모의 꽃바다. 하기에 축전장에 울리는 나의 노래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으리라. 인류 공동의 뜻깊은 명절인 태양절의 즈음에서 14일 우리나라 주지의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제7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 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만첩으로 활짝 핀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전시장에서 오보이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귀한 충정을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이 오늘 금수산 기념궁전 수목원에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인류의 태양으로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친부족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끝없이 굽이치고 있는 시기에 금수산 기념궁전 수목원을 찾은 외교단 성원들은 졸세 비인에 대한 다음 경무의 마음을 담아 백송나무와 향나무, 가문비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송대에 진행되고 있는 제23차 사벌이곰 진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오늘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가 송대에 기념하는 태양절에 만경대 고향집을 찾게 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흉모의 정이 뜨겁게 오려있었습니다. 숭음한 감정에 휩싸여 만경대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그들은 경외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 깊은 성지를 방문한 감격을 안고 인류의 영원한 태양의 노래, 윈칭송의 노래를 동높이 울려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방문을 기념해서 예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 스베시니코브 명칭 국립아카데미 합창단 성원들은 고향집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합창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사양가를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러시아 노래도 부르면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한 자기들의 심정을 토치었습니다. 나무 심기가 끝난 다음 러시아 스베시니코브 명칭 국립아카데미 합창단 단장인 이고리 라입스키와 지벤 왈레리 마제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поражает та скром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жил ваш великий вождь Ким Ир Сен, прежде всего. Переведите пока. Поэтому мы и понимаем ваш народ, потому что они чтят его. Именно вот вышедший человек из бедной семьи стал велики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в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коллективу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о-первых, сама страна, тот почет, с которым встречает здесь нас везде, тепло, радушно. И, безусловно,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и почетно оставить о себе память, о своем коллективе, посадив вот это дерево.
И мы, уезжая отсюда, это через три дня состоится, оставим самые теплые, самые дружеск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визите в вашу замечательную страну. Ну, очень надеемся на то, что это будет не наш последний визит.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о том, что мы именно выбрали эту песню в Москве, но не знали о том, что эта песня написана Ким Чен Ыром. Так что это просто Ким Ир Сеном, да. Вот. И тем более приятно, что мы, так сказать, угадали это и исполнили это здесь. Во-первых, спасибо вам, что вы поддержали нашу инициативу и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м посадить это дерево. Истор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глубоко уходит корнями в историю.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 дерево будет питаться, корни его будут питаться нашей дружбой, а дерево сверху, которое будет символом дружбы Кореи и России.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대양절을 맞으며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오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주최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을 찾았습니다. 태양의 미소를 지우시고 환히 웃으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삼가우르르며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으로 들어서는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 재생의 은인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유로운 품, 태양의 품에 안기게 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 기쁨과 긍지가 오려 있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을 찾은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이민 위천을 필생의 좌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 자옥자옥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으며 삼가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오늘 혁명의 성지 만경대 기슬계 인민의 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 유의당에서는 평양교회단 배우들이 교회 소품 무대를 펼쳐놓아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주었습니다. 지난 기간 여러 국제교회 축전들에서 주체조선의 용해를 떨친 공훈배우 안경우, 김종철, 강용인을 비롯한 이름 있는 교회 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연 무대에는 원통 불내기, 발제주, 접시제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또한 무대에는 근로자들에게 낭만과 희열을 안겨주는 유쾌한 막간극들도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 종목들에서 오보이 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경미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신과 낙관에 넘친 모습을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과 박력있고 재치는 기교동작들로 훌륭히 펼쳐 보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고 꽃피워 주신 졸세 비인들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용도를 중성으로 받들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한 오늘 개성문 광장에서는 영화 및 방송음악단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예술 공연 무대를 펼쳐놓아 명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출연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존엄하고 실현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었으며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 땅 위에 불멸의 용도의 자업을 새기신 오보이 수령님의 미인적 풍모를 서지높이 칭송했습니다. 합창 다양절을 노래하세, 여성 독창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민요 독창과 헌송 이중창,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비롯한 공연 종목들을 통해서 출연자들은 한평생 이민 위천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이 땅 위에 우리식 사회주를 마련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뜨겁게 새겨주었습니다.
대양절의 기쁨과 환희를 도해주는 피바다 가곡단 예술인들의 기념 공연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존시관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예술 종목들을 통해서 이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다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족저 높이 노래했습니다. 또한 백두의 선군용장 김종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 군소리로 심상에 내달리는 우리민의 불굴의 기상과 필승의 신념을 예술 종목들에 담아 힘있게 부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채롭게 펼쳐진 피바다 가곡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존시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명절 기쁨을 동안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오늘 조선 4.16 아동영화 촬영소에서는 다채로운 체육 경기로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건강 태권도와 대중율동 체조로 시작된 체육 경기에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대중체육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체육 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기쁨과 낭만에 넘친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학생 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몸소 아동영화를 만드는 촬영소를 창립해 주시고 촬영소가 나갈 방향과 방도를 많이 밝혀주시었으며 아동영화가 우리 어린이들의 문화정서 교양에 잠닫게 이바지하도록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창작단별로 진행된 배구 롱구 경기도 볼만했지만 발목 메고 달리기, 윤희의 공로키 경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집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는 밧줄 당기기 경기는 경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태양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아동영화들을 도만에 장작해서 졸세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나갈 교리가 넘쳐났습니다. 각지 인민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의 법명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사리원시 근로자들입니다. 고리의 곳곳마다에 펼쳐진 야외 무대들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태양 찬가들이 힘차게 울려나왔습니다. 김일성과 김종일아 전시관에서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황해북도 김일성화 전시장을 찾은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돌아보며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그리움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리원 광장에서 진행된 소년단 연합단체 대회에서 학생 소년들은 오보이 수령님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아버지 장모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옥색이 준비해갈 불타는 교리들을 다졌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와 혼신의 장정이 깃들어 있는 고리들을 거닐며 태양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이곳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진해온 혁명과 건설의 나날들을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빛나는 대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금 가슴 뿌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주시 인민들도 사회주의 조선의 시도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로 태양절을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주시 광장에서 진행된 소년단 연합단체 대회에서 소년단에 입단하는 어린이들은 항일의 아동단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선군시대 여군으로 옥색이 달아날 맹세를 다졌습니다. 풍치수려한 남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황해남도 김일성화 김종일아 전시관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만민의 칭송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돌아보며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 주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면 보류의 노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고리의 곳곳마다에서 이채롭게 진행된 예술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경연인 장군님께서 빛내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졸세 위인들을 모시어 빛나는 대양민족의 끝없는 영광과 기쁨을
다채로운 공연 종목들이 담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해주 경기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다채로운 체육 경기들이 진행되어 태양절의 분위기를 더 한층 돋구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끝없이 분수라는 4월의 봄명절. 여기 함흥시의 고리고리는 명절 일색으로 아름답게 장식됐습니다. 함흥대극장 앞광장에서는 조선소년단 함경남도 윤합단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함흥시 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태양절을 맞으면서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나우린 학생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편 함흥대극장에서는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태양절 기념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에는 노래와 춤,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여성중창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 무용 금꼬리 발파소리, 남성중창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해서 오보이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연인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 따라 주체의 혁명력을 기어이 완성해 나갈 우리 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도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다채로운 예술 소품 공연과 체육 오락 경기를 벌리면서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강계시 안의 각계층 근로자들도 태양절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강계시 안의 근로자들도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김일성 민족된 용의와 긍지를 안고 살며 일해나가는 오늘의 행복을 가슴 뿌듯이 느끼며 명절의 하루를 즐겼습니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종무원들이 다채로운 체육 경기와 예술 소품 공연으로 태양절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한편 이곳 도에서 진행된 소년단 연합단체 대회에서도 소년단원들은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 항상 준비해 나갈 불타는 교리를 다졌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